포맷의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다음에 위스는 30, 하이트는 40, 코너 레디우스는 15를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C는 100, M은 50을 지정하고 테두리 없음을 적용합니다. 포맷의 윗모습만 남기기 위해서 색상의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둥근 사각형 하단에 덮이도록 그린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폰트를 클릭하여 모양을 정리합니다. 라운드드 렉탱글 툴을 다시 선택하고요. 색상을 지정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중앙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의 모서리의 레디우스 정도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배치하고요. 중앙을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얼라인의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늬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그림과 같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칭격 형태로 나중에 작업을 한꺼번에 할 건데요. 이제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아크 툴을 사용해서 곡선의 형태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그려줍니다. 디바이드할 오브젝트의 면 분할에 사용되는 선은 이렇게 오브젝트의 바깥쪽으로 완전히 나가도록 그려주는 게 요령입니다. 좌우 지층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요. 가운데 있는 둥근 사각형의 센터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뒤집듯이 드래그하여 복제할 때는 Alt와 Shift를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대칭적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Ctrl-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가 활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보고 작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드를 선택하고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선택 도구로 디바이드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이제 제시된 면 컬러를 Shift를 눌러 동시에 선택한 후에 면 컬러를 지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지면 색상으로 설정을 하고요. 테두리는 그냥 옵션을 지정하겠습니다. 중앙에 배치할 원을 그릴 텐데요. 엘리프트를 선택해서 정원을 그리고 색상 원 컬러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K20을 지정했고요. Ctrl-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한 후에 Ctrl-D를 눌러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정원이 나란히 중앙에 배치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글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이 또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조합을 해서 모양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엘리프트예요. 그림과 같이 타운을 그립니다. 원 컬러는 투명으로 하고
테두리만 있는 상태로 그려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사각형으로 같은 부분을 그려주면 됩니다. 처음과 사각형을 선택하고 같은 부분만 남기도록 패스파인더의 울타세트를 눌러서 위쪽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고글의 아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로 하단에 동일한 크기의 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면이 없는 상태로 작업을 하시는 게 배치가 편리하겠습니다. 디바이드를 해서 나중에 디자인을 정리할 겁니다. U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나간 후에 일단 위에 상단 화면 모양과 고글의 기본 틀을 선택해서 얼라인의 가운데를 맞춰주고 타원을 그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요. 리플렉트로 화면을 지면을 클릭하고 Alt를 누르고 Shift를 눌러서 뒤집듯이 복제하면 각의 좌우 대칭형으로 복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누르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밖으로 튀어나온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눈과 같이 선택해서 Shift를 누르고 Ctrl과 Shift 눌러서 클릭하면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lt를 눌러서 직사각형으로 배치하여 그립니다. 구글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인하이트로 합쳐주면 전체적인 형태는 완료가 됐습니다. 중앙의 코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타원을 하나 그려서 부드럽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해서 보고요. Ctrl Y 해서 등각선 보기를 하고 배치를 하면 좀더 정확한 배치가 가능하겠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사용해서 타원이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을 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중앙을 한번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수정을 할 때는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모양을 편집을 조금씩 해주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형태가 되도록 자, 편집을 했고요. 이제 고글에 겹겹이 오브젝트가 배치되도록 할 텐데요. 이 경우에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써서 마이너스 3.5mm를 입력하여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고요. 필요한 부분의 점들은 정리를 한 후에 하겠습니다. 패스에 옵셋 패스, 오케이 하고요. 두 개의 패스를 선택을 해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균일하게 채울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무엇이죠?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make를 쓰는 방법이 있겠죠? 블렌드 단계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스텝으로 바꾼 후에 2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익스텐드를 사용해서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줍니다. 작업 과정에서 패시선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다라고 해도 이렇게 익스텐드로 확장한 후에 조금씩 맞춰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시된 컬러를 조정을 하겠는데요. 이쪽은 색상은요, 완성된 것들을 구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안쪽에 가장 안쪽의 형태에는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레디알, 왼쪽 컬러는 더블 클릭하여 Y80을 지정하여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시고요. 중간에 클릭하여 추가한 후에 M80, Y100을 지정합니다. 오른쪽 컬러 스톱은 C30, M100, Y10, K80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고요. 그라디언트의 중앙을 그라디언트 도구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동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드래그하여 배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구 형태 테두리에 색상은 없음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틀로 안쪽 고글 형태와 겹치도록 판의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영 칼라는 투명으로 하고요. 한 칼라는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여 직선의 형태로 완전히 오브젝트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배치해줍니다. 그런 다음 안쪽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여 하단 판의 형태만 선택을 한 후에 제시된 컬러를 지정하면 되겠죠. C20 Y50을 적용하고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제 고글 안쪽에 고름 형태를 만들어서 디바이드를 하면 되겠네요. 이 경우는 원과 직사각형을 겹쳐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고름 형태 밖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
자각형으로 메꾸듯이 형태를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네 개와 자각형을 선택한 후, 이마트로 합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흰색을 일단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드를 위해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수직선을 Shift를 누르고 그려줍니다. 그림 모양과 함께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왼쪽 그림은 P30, 오른쪽은 CMYK 0000 흰색을 지정하면 되겠고요. ESC를 눌러서 전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저기 뒤쪽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보낼 텐데요. 미소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할 텐데, 반드시 왼쪽을 눌러주면 모서리가 각지게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 미소리의 둥근 정도는 이쪽 방향 키를 눌러가면서 원하는 정도가 됐을 때 해주시고요. 면적과 선색을 지정하겠습니다. 면적은 C10, Y90을 설정하고, 테두리는 K6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K60을 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지정해서, 랜디로 보내기를 하면, 제가 완료가 되겠죠. 다음 전체가 지금 그룹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선택하고 이렇게 가운데 장르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쪽에 배치된 오브젝트를 그릴 텐데요. 이것도 형태가 반복적이고 위치가 다르고 면적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펜트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양 컬러를 지정하고 그림과 같이 곡선의 패스를 그려줍니다. 그리고요. 곡선을 그리고요. 이쪽은 수평으로 연결이 됩니다. 앵커 포인트에 클릭하여 한쪽 방향 선을 없앱니다. 스킵 누르고 클릭해서 수평선을 유지하고 처음에 찍었던 위치에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모양을 완성합니다. 나중에 그려졌으므로 앞쪽에 있습니다. 어레인지 샌드백으로 뒤로 보내기를 하고 면을 클릭해서 전체 패스가 선택되게 한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20%로 카피를 눌러 복사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 맞게 오른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할 텐데요. 왼쪽 상단에 앵커 포인트를 클릭한 후에 로테이트 툴로요. 이렇게 드래그하여 배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지금 색상 C100을 지정을 했는데요. 회전하는 동안에 이쪽에 반듯하게 그려놨던 수평선의 부분이 맞지 않게 됐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4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에 평균적인 위치를 맞추기 위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에버리지를 클릭합니다.
호리젠탈을 축으로 해서 평균 위치를 설정하면 이렇게 반듯하게 되겠죠. 이제 곡선형으로 흐르는 타입을 입력을 할 텐데요. 곡선형의 오픈된 토스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타입 오너 테스트 또는 타이틀을 사용해서 테스트상에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컨트롤 T를 누르고 지정된 폰트 색상 크기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시된 거는요. 톤을 글자로 정하겠습니다. 아젤체로 지정을 하고요. 볼드 이탤릭 지정해주고 키는 15pp 점프라는 단어는 20pp로 글자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힌터버프를 더블 클릭하여 전체 디자인을 보고 레이아웃을 다시 한번 살펴본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고 다단 동선을 눌러줍니다.